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에 전직 성인 영화배우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이 증인은 법정에서 트럼프와의 만남을 입막음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히 증언했는데 어찌나 상세했는지 재판부가 당황을 할 정도였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.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가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에 나섰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만 달러,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해 회사 기록을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와의 만남과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대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Stormy Daniels says she met Trump at a celebrity golf outing in Lake Tahoe in 2006. She said that Trump wanted to have dinner with her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언 때 바로 옆에서 이 같은 발언을 듣고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.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를 부인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나와 재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They have nothing on books and records and even something that should bear very little relationship to the case. It's just a disaster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증인 심리 무효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판사를 향해 편향적이고 삐뚤어졌다며 분노하는 글을 올렸다가 30분 뒤 삭제했습니다. 특히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한 비방 금지를 또 어길 경우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서 말이 끊긴 트럼프로서는 더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.